안녕하세요, CN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SD, 커맨드 라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인 LS를 대체할 수 있는 명령어 LSD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LSD GitHub 페이지를 보면 LS 명령어의 다음 세대라고 되어 있고요. LSD, LS 디럭스의 약자네요. 그러면 기존의 LS와 뭐가 다르냐? 기존 LS 명령어에선 지원하지 않았던 컬러, 그리고 이렇게 파일 타입을 나타내는 아이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자체는 간단하고요. 우분투에서는 데비안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여기 릴리즈 페이지를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파일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lsd0.20.1 amd64.db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클릭 Save 파일 OK 터미널을 실행하고요. 다운로드 받은 lsd 데비안 패키지 파일을 dpkg-i 명령어로 설치를 합니다. sudo dpkg-lsd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설치는 간단하고 금방 끝납니다. 설치가 완료됐으면 lsd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ls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와 동일하게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리스트가 보여지는데요. 다른 점이 있죠. 여기 파일 상세 정보 부분이 컬러로 나오고 파일 앞에 파일 타입을 알 수 있는 아이콘들이 보이죠. 그런데 지금은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제대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깨져서 나오죠. LS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폰트를 따로 설치해 줘야 되는데요. 다시 GitHub 페이지를 보면 설치에 너드 폰트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너드 폰트 밑으로 쭉 내려서 인스톨레이션 옵션에 매뉴얼 너드 폰트 전체를 다 설치하게 되면 폰트도 많고 용량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기 최신 릴리즈 링크에 가서 폰트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필요한 폰트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우분투 모노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save 파일, OK.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면 터미널에 가서 다운로드 받은 우분투 모노 zip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저는 mkdir 폰트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만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언집 명령어로 다운로드 받은 우분투 모노 폰트 압축 파일을 -d 폰트 디렉토리로 압축을 풉니다. 압축을 풀었고요. 이렇게 사용 가능한 폰트를 확인하고요. 오른쪽 위에 세 줄 옵션을 클릭하고요. 기본 설정을 클릭. 이름 없음에 사용자 지정 글꼴에 체크. 글꼴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우분투 모노 너드 폰트 레귤러를 선택합니다. 선택. 그리고 닫고 다시 lsd 명령어로 확인을 하면 이렇게 파일 타입을 나타내주는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bash-rc 파일을 열어서 제일 밑에 alias ls는 lsd 이렇게 alias 설정을 하고 적용. 그러면 이후에 ls 명령어를 사용하면 lsd로 나오겠죠. 이렇게요. 폰트가 굉장히 많으니까 마음에 드는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LSD 명령어에 대한 설정 파일은 요 위치에 만들어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설정 파일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본 설정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LSD를 설치를 하면 이렇게 컬러로 나오기 때문에 보기도 훨씬 좋고요. 파일 타입들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다른 파일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짧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